안녕하세요, 에스더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 미페마 미라클 속눈썹 연장 키트로 속눈썹 연장을 셀프로 해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이 제품의 구성품을 보면 이렇게 사용설명서가 한 장 들어있고요. 이 가방을 열어보시면 속눈썹 두 가닥 여섯 줄, 세 가닥 여섯 줄이 들어있고요. 글루판 두 개, 속눈썹 글루, 속눈썹 리무버, 해면, 속눈썹 코팅 지속제, 핀셋이 들어있습니다. 참고로 이 속눈썹이 J시컬 90mm, 10, 11mm, 시컬 90mm, 10, 11mm가 있는데 참고로 제가 사용할 속눈썹은 9에서 10mm짜리 C컬 속눈썹입니다. 이 제품으로 연장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두 가닥짜리 한 줄, 세 가닥짜리 한 줄이 들어가는데요.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글루판에다가 글루를 짜줄게요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속눈썹 두 가닥짜리가 여섯 줄이 들어있고 세 가닥짜리가 여섯 줄이 들어있는데 두 가닥짜리 한 줄을 떼서 이렇게 왼손 손등에다가 붙여줄게요. 그리고 세 가닥짜리도 한 줄 떼서 이렇게 손등에다가 붙여줍니다. 저는 먼저 세 가닥 속눈썹으로 속눈썹의 틀을 한번 잡아줄 거예요. 세 가닥짜리 속눈썹의 이 중간 부분을 잡고 떼낸 다음에 이렇게 손등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 끝부분을 다시 잡고 글루를 묻혀줄게요. 속눈썹의 반 정도를 바닥을 쓸듯이. 지금 속눈썹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속눈썹 사이에 이렇게 글루가 방울방울 묻히게 묻혀줍니다. 먼저 저는 세 가닥 속눈썹을 여기 가운데다가 묻혀줄게요. 지금 이렇게 세 가닥 속눈썹으로 속눈썹의 틀을 잡아줬는데요.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세 가닥 속눈썹을 여섯 가닥만 붙였는데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. 세 가닥 속눈썹을 붙였으면 이 세 가닥과 세 가닥 속눈썹 사이에다가 두 가닥 속눈썹을 붙여서 마무리를 해볼게요. 지금 이렇게 속눈썹 세 가닥 여섯 개, 두 가닥 여섯 개 해서 오른쪽 눈을 완성시켜줬어요. 왼쪽 눈이랑 비교했을 때 엄청 차이 나죠. 지금 제가 촬영을 하느라 한 손에는 거울을 들고 있어서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렸는데 거울을 보고 그냥 두 손으로 한다면 더 빨리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 붙인 쪽, 붙인 쪽. 와, 진짜 차이가 어마어마하다. 만약에 여기서 제가 몇 가닥을 더 붙이면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지금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붙이고 싶어서 짧은 속눈썹으로 했는데 좀 더 티나는 속눈썹을 붙이고 싶은 분들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긴 속눈썹을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세 가닥으로 먼저 붙이고 틀을 만들어준 다음에 세 가닥과 세 가닥 사이에 두 가닥으로 이렇게 메꿔뒀잖아요. 그렇게 해서 속눈썹을 붙여주면 연장샵에서 하는 것처럼 잘 떨어지지도 않고 자연스럽고 예쁘게 붙일 수 있어요. 보시면 속눈썹을 떼서 글루에 묻힌 다음에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엄청 쉽죠. 이 미라클 연장 세트가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서 금손이랑 똥손이랑 다 관계없이 누구나 다 쉽고 편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속눈썹 연장샵에 가면 한 최소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돈을 받잖아요. 그리고 또 샵이랑 나랑 언제 시간을 맞는지 해서 전화해서 예약하고 옷 입고 나가서 찾아가는데 이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. 근데 셀프 속눈썹 연장 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서 붙일 수가 있어서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보통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속눈썹 붙였던 게 듬성듬성 빠지면서 이대로 놔두기에도 좀 이상하고 그렇다고 거기다가 마스카라를 칠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또 리터칭을 받으러 갑니다. 리터칭 받는 데는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들잖아요. 그럼 또 돈이 들어가요. 그러면 한 달 반 정도 이 속눈썹 연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한 10만원 정도?
가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제품 가격이 지금 35,000원인데 보통 한 번 연장했을 때 두 가닥 한 줄, 세 가닥 한 줄로 연장을 하잖아요. 그러면 총 6번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한 번 속눈썹 연장을 하는데 5,800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. 그러면 연장샵에서 연장을 했을 때랑 가격이 최소 10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진짜 완전 가성비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왼쪽 속눈썹도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. 제가 오른쪽에 세 가닥 속눈썹을 6개밖에 안 붙여갖고 속눈썹이 한 줄에 총 15개가 들어있거든요? 그러니까 9개가 남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많이 남아갖고 이쪽에 8가닥 하나 붙이고 그냥 이쪽에다가 한 가닥 붙였는데요. 이 두 가닥 속눈썹도 아까 제가 오른쪽을 붙였는데 이만큼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. 일단 이 두 가닥 속눈썹도 왼쪽 눈에다가 6가닥만 붙여볼게요. 자, 왼쪽도 이렇게 두 가닥 속눈썹을 6개 사용해서 속눈썹을 다 붙여줬는데요. 두 가닥 속눈썹은 총 20개가 있어서 이렇게 두 쪽을 다 완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눈썹이 8가닥이나 남았어요. 무려 이 두 줄을 다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속눈썹 연장을 완료했습니다. 야! 만약에 속눈썹 글루가 다른데 묻으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그럴 때는 여기 같이 들어있는 리무버를 면봉에다가 쓱쓱 묻혀서 이렇게 닦아내주기만 하시면 됩니다. 제가 평소에 이 연장 세트로 연장을 하고 다니거든요.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다 샵에서 연장을 한 줄 알아요. 그래서 막 너 연장 어서 했어?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나 이거 내가 스스로 한 건데? 그러면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. 너무 자연스럽게 이쁘게 잘 됐다고. 그만큼 샵에서 한 것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속눈썹 연장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저는 다음날에 촬영이 있거나 하면 새벽에 혼자서 붙이고 가기도 하거든요. 만약에 다음날에 졸업사진, 뭐 증명사진, 뭐 아니면 미팅, 소개팅 이런 거 있는 날에 시간이 없다 하면 이걸로 이렇게 빠르게 해서 붙일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속눈썹이 길어지면 약간 눈매가 살아나서 다른 때 하는 것만큼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훨씬 눈매가 더 살아 보이더라고요. 자, 그럼 여기까지 미페마 미라클 셀프 속눈썹 연장 키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. 모두 속눈썹 연장하시고 예뻐지세요. 안녕.